이제 47페이지 볼게요. 6번에 주택건설 촉진대책이라는 부분 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가심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을 하겠지만 건설을 위해서 주택건설은 이제 다수가 나올 때 서민의 주관적인 도움 되기 때문에 건설 촉진하겠다. 촉진의 대책이라는 부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주택건설 촉진해보자. 촉진대책이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주택단지에 건설할 때 각종 어떤 건설사업 지원 등을 위해서 포함해서 촉진하겠다. 촉진 대책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하나 꼭 시험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01번과 02번 같은 말입니다. 주택 건설할 때는 제일 필요한 것이 좋은 위치에 좋은 대지. 이 주택 건설할 땅 대지 확보입니다. 대지가 확보되어야 건설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참 좋은 땅이 보여서 건설하고자 땅을 매입하자 하고 가니까 땅 주인이 땅을 안 팝니다. 안 팔아. 그럼 참 이게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 촉진을 위해서 확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럼 확보가 안 된다. 협상이 안 된다. 강제 이 땅을 뺏는다. 뺏는다. 토지 수용한다. 라면 이제 혜택이 사업자한테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구 임차한다 해서 수용 또는 사용, 사용이란 말 만난 사용만 딱 나오면 영구 임차를 말합니다. 이런 권리를 줍니다. 그런데 이런 권리 마음대로 안 줍니다. 이 권리는요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한테만 줍니다. 해서 보시면 국지 토지가 나오네요. 그래서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라고 하는 요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들한테 또 평소 큰 주택을 안 줘요. 그래서 요들이 주택을 건설하는 국민주택이죠. 국민주택사업입니다. 국민주택 85 이하짜리겠죠. 요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단에서만 이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대지의 확보를 위해서 수용권을 준다 뺏는다 할 때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들의 국민주택사업을 할 때만 요것이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사할 때 이 좁은 땅에 다 이용 못해요. 그래서 요 부지 옆에 있는 인근에 있는 인접해 있는 주택 지을 땅은 아니지만 옆에 있는 타인 토지 옆에 있는 땅을 좀 쓴다 해서 이 땅에 대해서 좀 사용할 수 있으면 편리합니다. 사용하시면 편리해요. 그래서 뭐 1시간 임차해서 공사를 위해서 무슨 야적장 인부들 숙소 등을 위해서 쓰면 편리합니다. 또 각종 어떤 조사 등을 위해서 출입을 할 수 있으면 또 편리할 것이고 또 방해물을 또 제거할 수 있다라면 또 편리해집니다. 이런 권리를 또 줍니다. 그래서 옆에 땅을 또 쓰게 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도 보시면 역시 똑같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요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 국지 토지들이 각종 어떤 사업을 위해서 조사하거나 청량할 때 출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국민주택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보시면 옆에 땅을 강제로 1시간 임차 강제 임차하는 일시 사용을 하게 해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 공공사업자한테만 주는 권리고 목적이 국민주택 등을 위해서만 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01번과 02번에 있는 사항입니다. 보상에 관한 사항들은요 따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넘어가시고요. 한 장을 넘어가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03번이 나옵니다. 자, 03 보시면 주택 건설을 위해서 특히 국가에서 주택을 건설한다. 또는요 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건설하고자 지방에 가서 거치 지방 땅에 대해서 각종 어떤 매수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 토지의 강제 수용해서 보상금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할 때 지방 시민들이 많이 반발합니다. 아무래. 이럴 때 지방의 실정을 제일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가서 어르신 땅을 파세요. 이렇게 하면 설득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들을 지방자치한테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나 보상 업무를요. 그러면 대신 수행하고 난 다음에 요 매수나 보상한 금액의 2%입니다. 2%는 수수료로 지급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03번에 있습니다. 또 04번 가시면 국민주택을 짓는 모든 민간 공공사업자한테는요 필요한 서류 전부 다 공짜로 무상으로 보게 해준다. 무상 열람권을 줍니다. 간단한 사항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이제 05번과 06번과 07번이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사항입니다. 해서 그걸 보겠습니다. 촉진을 위해서 05번과 06번과 07번 사항은 자주 나옵니다. 05번에 채비지의 우선 매수 청구란 말 나옵니다. 채비지. 요 채비지란 것은요 우리가 따로 이 채비지 나오는 사업을 배우진 않습니다. 아니에요. 도시개발 사업이나 신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보시면 환지한다. 환지. 토지 환지하는 방식의 사업을 할 때 이런 땅이 나옵니다.
환지작업은요, 옛날 낡은 땅을 멋지게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개발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땅을 바꾸어주는 환지한다, 환지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할 때 보시면 다 바꾸지 않고요, 50%만 땅 바꿔줍니다.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 그러면 반을 띄어서 없던 도로 부지 만들고, 공원 부지 만들고, 학교 부지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공사할 때 막대한 비용 투입됩니다. 한쪽에 채비지라고 형성을 딱 시킵니다. 이 땅을 팔아가지고 사업비용 충당합니다. 반을 띄어서 반만 바꿔주고 반은 시설부지 또 팔 땅을 빼낸다 이 말 되겠습니다. 채비지죠. 채비지. 이 채비지는 신도시 개발 사업지역 안에 땅 나옵니다. 좋은 땅이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국민주택 사업을 할 모든 사업자들이 미리 용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매각 요구를 합니다. 요구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 측에서 이 채비지 전체 토지에서 50%까지 범위 안에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때 좋은 땅이니까 많은 업자가 신청합니다. 하니까 경쟁 입찰 붙여서 매각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 매각 대금은요 감정평가액으로 하겠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 감정평가 원칙인데 더욱더 좋은 목적이다 해서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을 지거나 또는요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지을 때는 거의 공짜로 조성 원가로 이 땅을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06번 오류편 가보십니다. 국유지 등에 우선 매각 나왔죠. 국가에서 보유한 토지 또 시에서 보유한 토지 등을요 공유지를 이것을 매각합니다. 땅을 팔 때 아주 정부는 아주 싸게 땅을 팝니다. 이 땅에 대해서 누가 우선 매입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가 있다랍니다. 누구냐니까 주택조합한테 우선 매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단지 전체에서 50% 이상 짓는 모든 사업자한테 이 땅을 우선 매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땅을 팔 때 이 싼 땅에 대해서 주택조합이 필요한 대지 또는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반 이상 짓는 모든 삼성대우한테도 이 땅을 우선 매각을 할 수 있다. 싸게 줍니다. 대신요 매각하면 이때부터 2년 안에 실제 요 조합주택 또 85야 주택을 사업에 착수해야 될 착수의 업무가 발생한답니다. 발생해요. 그런데 착수를 안 한다. 그러면 다시 이 땅을요 환매하거나 임대이면 임대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간선시설 설치 이것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상이죠. 간선시설 용어 중요할 때 배웠습니다. 간선시설. 그래서 단지 안에 있는 각종 단지 내 도로들 또 단지 내 상하수도 시설들 또 단지 안인 각종 어떤 전기 시설, 가스 시설, 통신 시설, 지역 난방을 단지 밖에 있는 동종망과 연결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건요 요 해당 사업자가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원래 원칙은 사업 주체에서 이것을 다 건설을 해야 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건설할 때 막대한 저항과 또 비용 때문에 사업이 위축됩니다. 위축돼. 그래서 이 건설 촉진을 위해서 이 해당 주택이 만약에 100세대 이상 되는 주택이거나 또는요 대지 조성 공사하는 면적이 16,500제곱미터 이상 조성이 딱 되어지면요 도로 수도 같은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은 해당 공급자, 전기사업자, 한국전력, 가스공사, 통신, KT, 지역, 난방공사 등의 공급자가 직접 자기들 비용을 투입을 해서 입주할 때까지 전기 필요하니까 요 주택의 사용검사일까지 직접 설치를 해주면 아주 공사가 촉진됩니다. 돼요. 그런데 돈이 없는 지방이 있다. 난 그 지방에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돈이 없는 지방을 위해서 도로 수도 설치 비용 일대 한해서는요 국가에서 요 설치 비용의 50%까지 범위 내에서 지원 보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런데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용 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항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 입주를 받는 사업자가 급하니까 해당 사업자가 직접
자기 비용을 투입해서 공사를 한 다음에 예? 직접 설치를 한 다음에 요 병에 대해서 달라 이렇게 상한을 요구합니다. 요구해. 요구하면 요 사용 검토일로부터 3년을 넘지 않는 시간 중에서 설치비 상환 계약서에서 설치비 상환해 줍니다.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절교 잘 나오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봐 주십시오. 자, 그 내용이 쭉 다음 페이지 이어서 50페이지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선로라든지 설치 대행까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08번에 장수명 주택, 이것도 중요하죠. 장수명 주택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영어적인 아 영어적 안 배웠죠. 장수명 주택이다 합니다. 장수명 주택 저번 시험에 요 주택을 쓰라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오래 선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래 쓰려면 내구성을 갖추어야 오래 씁니다. 또 오래 쓰면 질립니다. 질리니까 좀 가변한다. 바꾼다. 가변성이 있으면 오래 안 질리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안 질린다. 안 질린다. 가변이 쉬우려면 수리가 용이하다. 수리 용이성.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것이 장수명 주택입니다. 장수명. 요 장수명 주택에 대해서는요. 인정 등급제 운영합니다. 인정제. 인정제를 운영한다. 인정제인데 요 인정제를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 등급을 부여합니다. 인정 등급이세요. 등급 부여합니다. 등급 보시면 최우수 등급, 그 다음에요 우수 등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호 등급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등급 있습니다. 일반 등급. 사업자는 말입니다. 사업자는 일반 등급 이상, 일반 등급 이상을 획득해야 1000세대 이상 되는 단지는요 입주자 모집 분양, 입주자 모집 분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등급 얻어보니까 우수 등급 이상 최우수를 얻었습니다. 이걸 딱 얻었다 합니다. 이걸 얻으면요 혜택 특혜 줍니다. 특혜를 줍니다. 혜택을 딱 줍니다. 혜택이 뭐냐라고 보니까 그 밑에 근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기존보다 100분의 115%까지 요건을 완화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오른편에 특례가 딱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니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때 이까지가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요 건설 이거 외에 또 건설 기준에서 부대 시설과 봉기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부대 봉기 시설 기준 이것은 우리 법규는 시험에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 기준에서 부대 시설, 봉기 시설 기타 기준들은요 실무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법규에서 이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면 52페이지입니다. 공급 건설한 주택의 이제 분양 공급 입주입니다. 이것도 마음대로 못한다. 그래서 공급에 관한 원칙이 나옵니다. 공급 원칙. 주택을 이제 총칙에서 용어적인 배웠고요. 두 번째 우리가 건설편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택 단지의 공급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공급입니다. 공급. 그래서 분양 공급 같은 말 다 보면 돼요. 주택에 공급하면 분양을 한다. 부당한다. 또요 입주자 입주자는 입주한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건설 말고 분양 공급은 따로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보세요. 원칙. 공급의 원칙을 보시면 1번입니다. 사업 주체는 관료로 넘어가시고요. 다음 각 코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한다.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박스 보시면요. 이 경우에 국가 유공자, 보훈 대상자, 장애인, 철거적 소유자 등등등한테 사회적 약자죠. 약자한테는요. 조건을 달리해서 별도 공급, 특별 공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이 나옵니다. 1번, 2번 나와 있죠. 공급할 때 분양할 때도 따로 분양 승인을 받고 분양하신다 공급한다라 합니다. 그래서 요 공급 분양 승인은요 이제 우리 주택 건설할 때는 시 도지사 등이었습니다. 하지만요 공급할 때 분양할 때는 시군 구청장한테 분양 승인 받고 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 승인 공급 승인 따로 승인 받고 합니다. 분양을 친다겠죠. 요 승인 받을 때 복리시설 상가입니다. 상가 복리시설은요 분양 신고합니다. 상가는 분양 신고한다. 그 문장 계속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관료 아래 보시면 공공주택사업자 공공사업자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 공공사업자는요 분양 승인 분양 신고 안 하고 분양하십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죠. 토지공사 LH 아파트는 분양 받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과 분양할 때 공공사업주체 국지토지공익법인 등은 분양 승인 받지 않고 분양을 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상가는 복리는 신고한다.
이것도 따로 체크를 딱 해놓으시기를 또 바랍니다. 보시고요. 그런데 또 그 밑에 그냥 이분 보십니다. 자, 우리 공급할 때 보시면 입주자 모집 마음대로 못합니다. 모집 조건 방법 절차 모든 것은요 따로 법에 있는 바 국투 같은 모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배우지만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란 따로 법칙이어서 요 분양을 받습니다. 받고요. 또 니언 보시면요 분양 받을 때 마음대로 못합니다. 할 때 보시면 이런 말을 보입니다. 이런 말. 자, 그 내용은 오른편부터 봐야 되겠는데 왼편은 조금 문제가 좀 있네요. 왼편은 그걸 잊지만은 이제 오른편은 이해하셔야 좋습니다. 그래서 분양 받을 때 보시면 저기 공급 승인 받을 때 보시면 견본 주택에 설치할 것은요 실제 공사할 시공자가 같은 것으로 해야 된다 해서 같은 것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요.